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석양의 무법자라는 옛날 영화, 60년대, 66년도인가요?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 클린트 이스트우드, 리반 클리프, 엘라이 월레. 이 세 명의 명배우가, 마카로니 웨스턴에서 자웅을 겨루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마주라고 그러던가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은 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입니다. 먼저 좋은 일. 요즘 릴, 유명 메이커의 릴이라면 다 대부분 좋은 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의 가치관입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좋다, 아니다라고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좋다, 아니다.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 일이 더 좋다. 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기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남한테 이렇게 가리키려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우습게도 저를 가르치려는 분도 종종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무겁고 튼튼한 완전 새로 만든 릴을 좋아하지만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는 국내에서 쏘아리 베스만 잡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소형 릴로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그 30cm짜리의 쏘아리처럼 생긴 열대어를 낚는데 70cm, 80cm짜리 농어보다 더 힘이 좋아요. 그런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소형 릴이라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릴로는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금속 릴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 자, 일단 뭐 이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좋은 릴은 바뀐다. 마찬가지로 특정 메이커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시마노 릴이 좋다. 다이와 릴이 좋다. 뭐 오쿠마 릴이 좋다. 아부가르시아 릴이 좋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가벼운 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즘으로 하면 시마노 릴보다 다이와 릴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시마노 릴에는 아예 이 튼튼한 쪽, 무겁더라도 튼튼한 쪽과 아예 가벼운 쪽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시마노의 그 맨키시라는 모델은 아주 가볍더라고요. 그거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릴이 제일 좋은 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같이 튼튼한 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완전 금속으로 된 거 그러면 지금 시마노에는 제일 비싼 스텔라가 완전 금속 릴이죠. 아마 그런 릴 아니면 저같이 옛날 릴 없어진 메이커의 그 옛날 릴 완전히 금속으로 된 거 조금 무겁더라도 그런 릴 그게 좋은 릴이겠죠. 그 사람한테 그다음에 가성비 좋은 거 따지는 사람이라면은 시마노의 뭐 스텔라나 다이와의 이그지스트보다는 그보다 두 단계, 뭐 세 단계 아래 릴 가성비 좋은 그게 더 좋은 릴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중저가 아예 저가 릴로 가면요 5만 원대, 6만 원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 메이커 많잖아요. 저 중국에서 만든 그런 것들 똑같은 가격이라면 뭐 10만 원 이하짜리다, 뭐 6만 원, 6만 원, 10만 원 그거의 릴이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브랜드 걸 사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 다이와를 사시는 게 뭐 성능 면에서도 좋겠고 그다음에 AS 고장 났을 때 AS를 받는다거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유명 메이커의 릴이 아무래도 좋은 릴일 거예요. 특수한 기능이 있는 릴 좋아하는 분은 뭐 완전 방수가 되는 릴이 더 제일 좋은 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게 정답이겠죠? 자, 다음은 나쁜 일. 아, 유명 메이커 일은 다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 메이커 일에 나쁜 일은 없어요.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일, 뭐 옛날엔 성능이 나쁜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성능이 나쁜 일은 없어요. 제 값어치를 합니다. 이 일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값어치를 하는 일이에요. 제일 비싼 일, 100만 원도 넘는 일, 그 뭐 가치를 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나쁜 일은 존재를 해요. 뭐냐? 특허를 침해하는 일, 디자인 도용한 일, 뭐 이상한 중국서 만든 특이한 브랜드 메이커가 완전히 일본 제리를 복제한 일이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는 나쁜 일이죠. 성능이 그 비슷하다고 그래도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 릴 자체의 기능, 성능 이거를 떠나서 나쁜 일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과정 거짓말하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중소 브랜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선반 작업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릴을 디자인을 했다. 이건 100% made in USA다 라고 몇 년 전에 광고를 했다가 들통이 난 일이 있어요. 이게 중국서 조립할 일이었다는 게 들통이 난 적도 있거든요. 중국의 릴 공장을 가보면 뭐 전 세계 여러 메이커의 OEM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부품마다 다 있어요. 로터가 수십 가지 종류, 바디가 수십 가지 종류, 스풀 모양도 수십 가지, 핸들 모양도 수십 가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거기서 아, 핸들은 이 샘플 A번, 바디는 뭐 이거, 로터는 이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에 없던 모양의 릴이, 이제 디자인의 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릴을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수입을 해놓고는 이건 내가 다 개발을 해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직접 샘플을 만들어서 한 거야. 라고 거짓말로 발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나쁜 일이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다 발달되고 그러고 또 그것만을 찾는 비평가들이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금방 나쁜 일은 들통납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니까 이제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은 좀 제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게 왜 이상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십시오. 제 주관적인 얘기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왜 만들었는지 모르는 일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있을걸요? 카탈로그, 뭐, 시마노든 다이와든 보면 민물 전용. 뭐, 이건 바다에서도 사용 가능.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왜 민물에서만 씁니까? 릴을 하나 샀는데? 그렇잖아요. 용도를 한정시켜버리는 거는 저는 의문부호가 붙어요. 땅. 그 다음에 튜닝을 꼭 전제해 놓은 것 같은 릴도 있을 수 있죠. 꼭 무슨 뭐 일반 모델 말고 핸들 모양을 바꾸고 손잡이 모양을 바꿔놓고 갈아 껴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아니 그게 좋으면 원 모델에 그걸 적용을 시키지 왜 굳이 돈을 더 쓰게 하느냐. 저도 그거에 당해본 적도 몇 번 있으니까요, 옛날에. 처음 그런 무슨 뭐 튜닝 부품 나오고 그럴 때. 그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슨 무슨 전용 릴, 뭐 계류 전용 릴, 볼락 전용 릴, 이런 거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좀 그래요. 아니, 일반 모델하고 똑같은데 색깔을 바꾸거나 핸들 길이를 조금 바꾸거나 기압이를 좀 이상하게 해놓거나 스프를 큰 거면 용도가 높은데 스프를 왜 줄여서 조그만 스프를 달아놓거나 이런 일들. 루어낚시 전용 릴이라고 그러면서 갯바위 찌낚시용처럼 레버 드랙을 달아놓거나 이런 일은 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강연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제 생각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은 게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한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특정 계층의 소비 심리만을 자극을 해내는 일,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민물낚시도 하고, 바다낚시도 하고, 조그만 꺽지, 소가리도 잡지만, 보다 부시리도 잡고, 해외에 나가서 GT도 잡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글쎄요, 이런, 무슨 전용 릴이라는 거에 의문부호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아,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 좋은 일은 개인적인 가치관 문제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쁜 일은 법률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을 나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은 이렇게 주관적인, 제 주관적인 그런 판단으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년도 이제 곧 시즌이 열리겠죠. 봄이 와서 민물 낚시고 바다 낚시고 잘 낚이는 시기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로 만족할 만한 좋은 조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